그 양색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죽어가지고 여색의 묘 산소만 있더라. 그래서 그 산소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산소한테 그 죽이다 가방을 주면서 톡톡톡 후회를 해. 야, 내가 그때 가방을 주었으면 이 학생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얘기를 우리 여러분 이사장 전재국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를 이 자리에 오도록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세계에 병서 중에 3대 병서가 있어요. 3대 병서가 뭐냐면 첫째가 중국에서 얘기하는 손자병법이라는 거, 손무라는 사람 손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일본에 미야모도 무사시가 썼다는 오륜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독일의 클라우디에 쓴 전쟁문이라는 책. 근데 이 세 권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이, 1790년 정조 때 이동부 박제가 여기 순원 백시의 백동수 이런 사람들이 쓴, 물론 정조가 물론 썼습니다만 쓴 무예도 보통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진짜 세계 최고의 병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좀 그 국력이 조금 약해서 그걸 못 올려가지고 불과 3년 전에 북한에서 그거를 유네스코에다가 먼저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먼저 해가지고 오히려 저희 그 무도계가 일단 좀 창피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아까 저 소개자가 태권도가 9단이고 거업도가 8단이고 그런데 과연 이 사람 무공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네. 제가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칼로 그냥 내찔러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칼에 이제 맞기 싫으니까 몸을 이렇게 쓱 피하면서 손에 잡힌 게 뭐냐면 40cm 대나무잖아요. 그 차를 잡아가지고 위에서 그냥 내려주고. 근데 하필이면 강도가 재수가 없게 칼은 지나갔는데 목을 맞았어요. 목이 똥 걸려가지고 쫙 그냥 바닥에 들어. 보니까 목이 돌아가서 입에서 거품이 하얗게 나오고 이 다리는 깨구리 다리 떨떨떨고. 그래서 저는 바로 성동경찰서로 잡혀가고 그 다친 강도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무 죄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운동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동부지청에서 저는 결국 여러 가지를 과만을 했지만은 너는 그냥은 못 내보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과자가 됩니다. 특수폭력죄 벌금 300만 원. 그래서 메신저 얘기. 뭐 여러분 그 정도 아시고 한 번은 또 저희 공장에 산업자원부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지식경제부라고 그랬다면은 그 여러 장관 차관 여러 사람들이 구경을 왔는데 김포공장에 왔는데 마침 점심을 나가서 못 먹으니까 이명박 정부 처음 들어섰는데 뭔데 식당에서 우리 쪽 임원들하고 그쪽 장차관들하고 쭉 앉아 같이 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저희가 조심을 하느냐 무척 조심을 했지만 우리 식당 아주머니가 잘해야 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에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리가 하필이면 저하고 앞에 장관님하고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 양배추 절여놓은 데가 다 앉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창피합니까?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제가 젓갈점을 잡아가지고 파리를 딱 잡았는데 이 파리가 잡히더라고요. 그 파리가 아마 설마 젓갈로 저를 잡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젓갈로 잡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과천에 종합청사에 가면 파리가 하루에 한 마리씩 늘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이제는 거짓말 못해서 날아가는 파리를 젓갈로 7마리를 잡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00주년 기념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 달 전에 2월 8일 날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처음 쓴 사람이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독립선언을 처음 써가지고 독립선언을 일본의 그 대학생들 교포들하고 400여 명이 동경 한복판 YMCA 강당에서 독립선언을 다 잡혀가요. 그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는 이종걸 의원,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한한상 전 부총리, 그 다음에 고은처 장관 피우진 장관이라고 기념 행사를 동사하는데 거기에 처음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제가 칼을 들고 우리나라 검도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독립 기념관 거기 가면 그분들 사인해가지고 제가 시범 보인 칼이 거기 영구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경 가시면 2.8 독립선언 기념관에 가셔가지고 아, 이 칼이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떠들던 그 이국노 회장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또 좀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도란 뭐냐? 여러분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얘기하는데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 도자를 붙인 건 1910년도 즉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예요. 그 해에 일본에서 가노지도라는 무도인데 그분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야 이제는 백합에서 화약이나 또는 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무술이라는 게 무술로서 같이 갔다 그러니 그걸 인격 수양하는 쪽으로 해서 강당 안이루다가 즉 도장 안이루다 기려오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끝에다 길도자 도자를 붙이자 그래서 처음 무도라는 글자가 그때까지 무술이라고 위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붙인 게 유도를 유도라고 하고 검도를 검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활쏘는 걸 궁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도란 뭐냐 그러면 검도, 유도, 그 다음에 궁도 이 세 가지를 무도라고 합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가라데를 갖다 궁수도라고 했고 또는 뭐 합기도니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도자가 붙더니 이제는 글쓰는 사람은 서도라고 해.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도라고 해. 심지어 이 커피 끓이고 차 끓이는 사람은 다도라고 합니다. 이 도자를 붙인 건 그때부터 붙인 것이다. 그럼 도를 왜 붙였느냐 했는데 무도 또는 무사 이런 것은 무하고 두 가지 즉 실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인간 수양하는 거하고 같이 합쳐서 문무견전한 것을 무도 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요것까지는 좀 아시고 제가 그 드린 그 책 중에 수양이라는 그 책을 드렸는데 일단 수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좀 한번 하셔야 돼. 수양이 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 책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를 여러분들이 심잖아.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 그 나무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길러 미신다. 길러면 뭐 해요? 그거를 잘 잘라서 갖다가 아주 훌륭한 목수한테 줘가지고 좋은 재고기를 써야 그게 나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초등학교 선생님이 쫙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가는 그 과정 전체를 수양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의 좀 이해를 하듯이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우선 그 수양을 하기 위해서 우선 몸을 만들어야 된다. 몸을 신체를 만들어야 돼. 신체를 두 번째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내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입으로 뱉는 말
몸으로 하는 행동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몸으로 저 입으로 뱉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좋은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맨날 쌍스럽고 욕만 쏘려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도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는 몸, 그 다음에 자기가 뱉는 말, 그 다음에 속에 들어있는 이 속에서 마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수양하는 것이 즉다시에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개 보시면 또 목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지도하시는 목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래요. 그 베드로가 예수한테 이렇게 쫙 하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뭐냐. 야, 가서 양을 한번 쳐봐라. 양. 그 양이라는 동물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뻐 보이지만은 아주 정말로 고약해요. 시장말로 개판이라. 그래서 그 양을 참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쓰다듬고 잘 키우면 그 양이 고기도 맛있고 털도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그렇게 안 키우고 내버리고 그냥 막 그냥 야생마처럼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그 양은 고기도 딱딱해서 못 먹고 털도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그 돼지 중에서 집돼지 고기를 여러분들이 잘 먹습니다. 근데 산돼지, 멧돼지 고기는 하나도 못 먹어요. 왜? 그 털도 없고 또 그 너무 딱딱해가지고 사흘, 마흘을 삶아도 고기가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길러져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양의 지금 시점이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 뭐 아시다시피 모세도 양 치기 때문에 그러세요. 양을 치는 그 목동이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이게 소변에다 길을 목자라죠. 이 저 그런 목자죠. 그게 사실은 우리 여 동양에는 이 소밖에 없어요. 이 저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목자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선비 사자를 써야 되는데 스승 사자를 쓴다. 이건 좀 우리나라가 목사님한테 과인이다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건 양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양을 그럼 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몸을 먼저 수양을 해야 돼. 수양을 하려면은 지금 여러분 수양 한번 합시다. 딱 한 번만 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사람이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자,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도 왼쪽 먼저 꿇는 거예요. 왼쪽 먼저. 오른쪽을 나중에 꿇습니다. 일어날 때는 오른쪽 무릎 먼저, 발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가 왜 똑바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수양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 머리, 이 뒤통수가 천장에 이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요. 천장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 뒤통수를 쭉 더 뽑아봐요. 위에다가. 아니, 몸이다가 뽑아. 그 다음에 어깨를 내리고 아랫배에다 약간 힘을 줘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요 코끝이 자기 배꼽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나란히 돼. 이렇게 약간 숙여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지금 요 귀가 옆에 있는 이 양복 선, 옷 요 선하고 같이 맞춰야 돼. 그리고 가장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이 정 자세. 그 자세를 한번 앉아보세요. 먼저 수양이 먼저 가는 거야. 몸의 수양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조림. 이 꽁치 통조림이나 고등어 통조림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세로로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 근데 그 통조림을 한번 손에다 이렇게 다 꺾어보세요. 허리를 딱 꺾어보면 속에 있는 내용이 다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꺾인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내장이나 이런 게 다 꺾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요절을 했다. 요절을 해 죽었다 함께 젊어서 창자가 꼬여서 죽었다. 그게 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자세가 우선 좋아야 돼. 서 있는 자세도 앉아 있는 자세도 우선 자기 자세가 좋아야 오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건강이라는 얘기죠. 건강. 건강이라는 뜻이 뭐냐? 아마 혹시 건강이라는 뜻 아시는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로 하고 다 아는 거로 하고 건강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가 건하고 그 다음에 체야 몸을 맺드는 거야 몸을 건축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몸을 잘 건축을 하고 잘 만들면 빌딩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초가집도 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건이야 어? 그 다음에 간은 뭐냐면 간 편안한 간자에다가 마음 진짜 마음이 편안해야 돼 어. 그래서 본체 강심입니다. 오늘 요거는 좀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건체 강심경.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만드는 거,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것이 건강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냐? 오래 사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성악가입니다, 성악가. 성악가가요, 자세가 좋아요. 노래부터 가이 되는 꼬부리고 안 부릅니다. 성악가가 오래 삽니다. 두 번째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발레리노가 오래 살아요. 발레리노가 아주 잘 살아요. 왜?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는 놈은 누구냐? 먼저 죽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씨름 선수야. 씨름 선수가 엎드려서 항상 꼬부리세요. 씨름 선수가 제일 먼저. 두 번째 일찍 죽는 사람이 잠수부입니다. 왜 잠수부가 죽냐? 호흡을, 기공을 못해, 기공. 아까 말씀드린 이 저 노래 부르는 사람 이 성악가들은 이 호흡 조절도 해야 되거든요 길게 해가지고 솔직히 종에서도 오래 살고 여러분이 그런 그 자세가 중요 오늘 육체적인 자세에 대한 수양은 여러분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저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가면 차력이라고 하는 사람 차력 뭐 뱃속에다가 배우에다가 큰 돈도 막 올려놓고 막 쭉쭉 패고 어떤 사람은 뭐 칼날에 막 걸어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가락 같은 철사를 입에다 막 끊어 뚝뚝 끊어 돈도 막 쏟아고 야 그거 볼 때 굉장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한 20년 뒤에 찾아가 봤어 야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냐 그러니까 다 이빨을 다 의치를 했더라 틀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빨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토너 손기정 선생님. 그분이요, 그 저 나이에 돌아가신 전에 제가 만났는데 계단도 못 올라가 걸음도 못 걸어. 하도 뛰어가지고 무릎에 연골이 다 와. 그 다음에 요즘 아직도 지금 기억하는 최태열이라고 축구선수 때 저하고 한 친구입니다. 고려대학교 가고. 아주 우리나라 제1교포로 대표 아주 풀백이었었는데 이 친구 요새 저 자주 만나 만나보면은 엉금엉금 겨댕겨 위에 던지는 그때 왜? 연골이 달아서 너무 축구를 많이 해준 거래요 그래서 체력이라는 거는 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알맞게 해야 체력이 오래 가는 거지 그때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체력을 이 자기가 이 몸을 수영하면서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영을 하려면은 우선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야 되죠 계획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자라는 사람 얘기가 제가 잘 아는데 공자가요 15살에, 15살은 중학교 얘기한 겁니다. 15살 때, 아,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30살에 가서 자기의 입지라고 해서 뜻을 정했어. 물론 40에 불혹이니, 50에 지천명이니, 60에 이순이니, 뭐 70에 종신이니, 이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가 때려 했더라도 남한테 신뢰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종심이라면서 했습니다만 지침이 가니까 철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동자라는 사람이요. 대가리도 크고 못생겼어.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동자보다 10배, 100배 지식이 많습니다. 동자가 뭐 영어 합니까? 동자가 여러분처럼 뭐 인터넷 하고 못하던. 그러니까 동자의 지식이라는 건 한문의 극한도에 난 짧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자는 훌륭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식 면에서는 그렇다면서 뜻은 세울 때 공자도 30년 세웠으니까 여러분의 나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뜻은 세울 때가 됐다. 우선 뜻은 세울 때는 우리가 사는 게 환경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공산주의는 다르죠. 공산주의는 국가가 여러분을 가만히 있어도 매여 살린다고 그러니까 일 다 안 하자 그런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열심히 일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이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그분은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병립불패다. 그것도 서대문 형소에서 그분이 여러분이 쓰는 영안산정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에요. 그 병립불패라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든 사회든 동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이 잘 등계가 잘 돼야 나라가 흥한다. 나라가 잘 된다. 그분은 목표를 무슨 뭐 저 공무원 되고 뭐 그런 농사 짓고 그러는 것보다는 국가가 잘 되려면 동업, 상업이 잘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가 그때까지 말해도 2조 말이니까 지구가 네모 반듯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서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도 와서 뭐 이렇게 전도도 했다고 외국을 침략도 하고 식민지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구가 둥글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 것이기는 문화의 발전, 문명의 발전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은 첫째는 뭐냐? 첫째는 비싼 물건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책가방 들다가 2만 원짜리 책가방을 들면 그게 그만큼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서구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의 변기라든가 또 사용하는 이런 접시 이런 거를 옛날에 우리가 쓰던 재래식을 쓰다가 요즘 좌변기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좌변기를 쓴다든가 또 우리가 쓰는 모든 생활용품이 서양께 쓰는 것이 서구화되는 것이 문명의 발전, 문화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적어도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뜻을 한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가리키는 이 지식 이것은 기억력입니다. 기억.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배워야 될 지식이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안식이야. 눈으로 보는 지식. 두 번째가 귀로 듣는 지식. 이식. 세 번째가 냄새를 코로 맡는 지식. 네 번째가 혀. 이 혓바닥에다가 맛을 일으키는 선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어, 수학, 국어 뭐 이거 공부해가지고 기억해서 시험 보는 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 지식이 뭐냐? 몸으로 닦는 거. 아마 이 학교가 1학년 들어오면 태권도를 하고 또 농구, 배구 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고 몸으로 하는 모든 지식을 속에서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여섯 번째지. 일곱 번째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지식이 뭐가 있냐?
만나시기라는 게 만나시. 만나시기라는 게 뭐냐면 갖고 싶은 거, 지금 책을 갖고 싶은 거, 또는 노를 갖고 싶은 거, 또는 뭐 공부를 잘하는 걸 뭐 100점짜리 갖고 싶은 거, 이런 그 욕심, 소유욕. 그 다음에 마지막인다가 종자식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이 여덟 가지를 다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대학 시험을 보던 취직 시험을 보던 무슨 시험을 보던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기억력 그 중에 여덟 가지 한 가지만 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아마 저 어느 분이 그 저 조국 씨라고 그런가요? 뭐 법무부 장관 나오신 분 딸이 뭐 학교를 통한데 시험을 한 번도 안 됐다. 그거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야. 제도는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지식이 이렇게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세워라 이 말씀을 좀 드리시고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가면 그 세계의 그 건축가, 건축가로다가 4대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도 타타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자기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야, 이 다음에 내가 뭐를 할 건가, 뭐를 할 건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복식 도장인 거예요. 권투 도장인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권투를 하면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한 달 월급 받는 게 만 원을 받는데 권투를 하면 한 게임에 지던 이기던 4천 원을 준대. 4천 원을. 자, 그러면 한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니까 30분 받는데 30분에 4천 원을 벌어 남자는 대학 졸업했다 했는데 만 원 뺏기고 한 달에 만 원 버는데 이게 야 이것밖에 할 게 더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권투를 배웁니다. 배우다가 어느 날 권투를 열심히 해다가 어느 날 야 이게 우리가 적성에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이게 앞으로 희망이 어떨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권투 코치한테 가서 한 대씩 얻어봤습니다. 턱을 한 대 맞아요. 둘이 똑같이 맞았는데 안도 타타오라는 사람은 30분 만에 일어났어. 30분 만에. 근데 한때 같이 맞은 친구는 30초 만에 일어났어. 그래서 안도 타타오가 아 나는 권투를 해가지고 앞으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가가 되더라고 일본 전체 보금방문단을 다 돌려보는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자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일본 전체를 다 보고 세계를 또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뭐 1942년생이니까 나이 이제 일어난 대설 됐는데 지금 비실비실 다 죽어가요. 지난달에 제가 가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타오 프리처 사건이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일본보다 건축 그 소에서 관계 짓고 이런 설계가 100년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한 사람도 노벨상이나 이거 이건 뭐 건축의 노벨상 그런데 그래 그렇게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아까 30초 만에 일어난 그 선수는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하면 세계 챔피언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그 소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아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요 그 이때까지 한 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용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용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육체적인다. 육체적인다 강해져야 하는 강에 나오는 용기. 즉 다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다 또 주먹이 세다 그러면 용기도 조금 세집니다. 그 사람인데 겁이 안 나거든. 그래서 그 저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학생운동 보면은
여러분 여기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공부 잘하고 눈도 이렇게 쬐끄맣고 뭐 이렇게 애경 쓰고 그런 한선이 와가지고 조그만 한선이 와서 야 너 한선이 무슨 대모를 하느냐 어? 공부를 해야지 뭐 이러거든. 그럼 저쪽에서 여기 있으니까 체격 좋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야 이 자식아 내려와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야 이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모를 하면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이게 행동하는 양심 아니냐. 야 나가자. 그럼 나가. 바로 용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용기도 따라서 있는 거지. 말로는 뭐 무슨 까띠 찾고 어쩌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생각 신경 쓰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힘을 길러라고 좀 두고 또 한 가지 용기가 뭐냐면 마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참는 용기. 그 여러분 항우 유방하는 초한지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에 거기에 유명한 한신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체격이 무지하게도 왔고 힘도 장사했어. 칼도 크고 장군. 이 사람이 이 소문서 어느 날 백정 이 저 소작구 대인장도 그 백정 골목을 지나가는데 백정놈이 칼을 들고 서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한신이냐? 어? 야, 네가 뭐 이렇게 세대면서 야, 세면은 나하고 한번 붙어. 한신이가 어떻게 붙어? 그러니까 야, 네가 못 붙으면 내가 가랑이 미치면 기어. 여러분, 가랑이 미치면 기대는 게 그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야. 근데 한신이가 그 체격이 좋고 힘도 좋은 사람이 또 칼도 잘 쓰죠. 그 사람이 가랑이 미치면 기어 나갑니다. 왜? 그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백정이 한신 밑에 와서 군대 생활을 합니다. 초일병 생활을 하지만은 한신 장군 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참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용기는요, 용기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정의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용기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오고 용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의리라는 게 생각이다, 의리. 이게 정의, 뭐, 명예, 의리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안중근 의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 이준열사라는 분 아실 거예요. 이준열사는 우리 장모는 할아버지입니다만, 안중근 씨가 저 만산에, 이조 말에, 원산에다가 조금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서울로 훌륭한 선생을 찾으러 옵니다. 와서 이준열사를 쳐다봐요. 근데 이준열사 얘기를 듣고, 손이로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분을 끌고 자기 원산 학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그런 그 인연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이 의사, 뭐 용기, 의리, 뭐 이게 용기 있는 분들 중에 얘기야. 의사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손에 수류탄이나 칼이나 또는 총이나 이런 거를 들고 서울에서 의전 투쟁을 했다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그러고 그다음 그런 걸 안 들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갖다 열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이준열사 이런 사람은 손에 무기를 안 들고 북한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가셨다고 보고 의사라고 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또는 이봉창 의사 이런 의사라고 얘기하면 손에 무기를 들고 북한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박사 위에다 어느 소위에서 학위나 어느 명예보다도 가장 높은 게 여러분이 의사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보면은요, 무슨 노동 일하다가 이렇게 분신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의사고 역사인데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의리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하고, 우리 앞에 계신 교장 선생님하고 서로 싸워. 막 치고받고 막 싸워. 그런데, 의리를 뭐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있던 학생이 막 올라와가지고 두 분을 말려.
그거를 의리가 반밖에 없었느냐, 의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막 와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만져. 그걸 의리가 없는 놈. 의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리가 있는 학생은 나하고 교장님을 싸우면 붉은 꼭직하고 뭐 이유 물고 따지 말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날 두들겨 패야 돼. 그게 의리야. 의리라는 게. 여러분, 의리는 반드시 똑바로, 의리는 행동이로 옮겨요, 행동. 왜 그러냐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리에 비슷한 말이 의족이라는 데 있어. 손 대신 있는 게 의족입니다. 팔 대신 있는 게, 의수. 팔 대신 있는 게 의족. 그 다음에, 비록 태어나기는, 비록 그, 같이 태어났지만, 죽는 날은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하는 게 의형제. 그래서 의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의리라고 얘기하는 건 속에서 확실히 알아듣는 게 정의와 도리의 이 끝자를 봐서 의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의를 위해서 멈춰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행동을 같이 하는 게 의리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용기와 의리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고 하고 마지막입니다. 요 얘기 좀 드렸습니다. 어느 무사의 어머니, 홀어머니를 데리고, 이 무사가 이 어머니 모신 사람. 근데 그 사람 매일 나가서 같이 도장에서 무술 연습을 합니다. 같이.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쪽 옆 동네에 그 세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고 동전을 했다. 근데 사실 나 혼자 가도 세 이름은 다 해칠 수 있는데, 야, 이거 혼자가 이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가 좀 같이 가줄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그때 내가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가서, 걔들하고 싸운다 보면은, 어차피 살인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칼 맞아 죽든가 그럴 테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홀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 홀어머니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멈춤없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아, 그러면, 야, 네가 그런 사정이 있는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나 혼자 가봐. 그래, 가요. 근데 그때 밭에 나가서 일하던 어머니가 들어와. 와서, 야, 너 왜 네 친구한테 그냥 가냐?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얘기 들으니까 네가 어머니 나 때문에 그 친구를 못 도와준다는데 그러면 네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랑 내가 너한테 의리를 긋다고 말했냐? 야, 너,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어? 네가 나를 핑계 대서 소원에서 안 간다는 거 의리없는 거 말이 안 되냐. 난 그렇게 안 간다. 그 이 친구가 어머니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칼을 들고 쫓아가요.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났어. 남동단 세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할복 자살을 했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친구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복 자살한 친구 보는 야 고맙다. 너 진짜 의리 있는 놈이다 말이야. 여기까지 왔으니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사고하면 끝났다. 내가 지금 할복 자살하니까 너 내 목을 좀 쳐다. 가위 향구를 좀 해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의 목을 쳐. 이게 바로 의리야 이게 여러분. 의리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의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소위에 그 수양을 신장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역경이라는 거하고 순경이라는 거 좋은 때 나쁜 때가 우리 속담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그치지 않는다. 이건 뭐 불경에도 그런 법구경에도 나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성공을 하면은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잘 나갈 때는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잘 나갈 때는 우선 사람이 오만해진다. 두 번째 게을러진다. 세 번째 은혜를 모른다. 네 번째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다섯 번째 기고만장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항상 조심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한문 책에 여러분 보시면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 이 주역이라는 책이 그게 굉장히 뭐
어렵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어렵게 생각했지만, 주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이 찾아간다.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걸 어떻게 점을 한번 쳐보자, 알아보자 해서 만든 책이 주역입니다. 주역을 여러분들이 무슨 큰 뭐 한 문장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뻥쟁이란다. 뻥쟁이 또는 그 옛날 노래 희자스님이라고 저는 불러요 사람들이. 그걸 왜 높이 부르느냐 하면은 하도 제가 얘기를 하면 뻥을 깐다 이거 뻥을 친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저는 이때까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뭐 지금 성공했다고 그러면 성공하기까지 그 뻥을 쳤어. 뻥. 내가 앞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뻥을 쳐. 그리고 그 뻥이 진짜가 되도록 노력을 부착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반다섯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를, 아, 저 사람은 뻥치는 게 아니고 저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또는 이렇게 가면서도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는 것도 또 넌 뭘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뻥을 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그 저 한일 관계가 백색 뭐 무슨 뭐 이런 그 저 국가 지정을 해가지고 극일 하자 뭐 극일을 하자 여러분 언론이나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 극일을 하자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모르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극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기라고 얘기하는 건 시합을 해서 상대하고 싸워서 이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극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사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그걸 반성을 해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야. 근데 요즘 뭐 극기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부지런히 물건 만들어서 일본을 때려 부자 뭐 이렇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극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악의 마음 이런 거를 다 없애고 그런 걸 반성하고 뉘우쳐서 성찰해서 그리고 앞길을 내 스스로 단련을 시켜서 나가요. 여러분 단련한다 하는 게 뭐냐면 쇠를 대장간에서 두들기를 때 천 번을 두들기면 단, 만 번을 두들기면 연, 그래서 단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 얘기만 해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그 논어에 보면 전승투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가요 여기 우리 저 학교에 그 이 저 기관 그 독수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다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자 이 저 알을 낳자 알을 낳으면 그 바다 절벽 끝에다 갔다가 아무도 없는데 갔다가 알을 낳아. 그래서 그 알을 낳아가지고 알이 깨면은 하얀 솜털이 나오잖아요. 솜털이 나오면은 그 솜털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어미 독수리를 갖다 먹이를 갖다 주고 그러면 이 솜털 다 없어져서 날갯짓을 해. 이건 수만 번 수천 번을 합니다. 이게 습이에요. 습 정습. 이 날갯짓을 수만 번 하고 어떤 놈은 그걸 덜 해. 한 몇천 번 하는 놈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솜털이 다 떨어지게 날르잖아. 날르면 수만 번을 연습을 해도 잘 날라가는데 수천 번을 한다면 그냥 밑에 바위에 떨어져 죽어. 아마 그런 거 여러분 이 저 영화에서 좀 보거나 텔레비전 봤을 거예요. 언론에. 바로 전승불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천 번을 쌀게 치시려면 못 날르고 만 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수양을 해서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검도에서요, 검도에서 극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안 훈련, 모성 훈련 그래가지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제일 더운 날 가서 아까 이런 훈련을 무지막지하게 했다. 나중에 온 몸이 전신이 다 땀이 나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육체전장, 정신전장. 또, 그래서 자기가 단련시켜. 그 다음 겨울에, 그 춥대 얼음 깨고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모아놓는다. 그게 바로 무도에서 나오고, 왜 얼음 깨고 뭐 이렇게 한대.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드리면, 여기가 수원 아닙니까? 수원인데, 여러분 무술 하는 사람이 산속에서 막 칼 들고 수염이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뭐 돈 닦는 사람 있어요. 그거 100% 사기꾼입니다. 100% 무예라고 그러는 거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성수 돈을 닦을 수 있는 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하면 원숭이 밖에 안 돼. 또 여기 수원 얘기하면서 여기 수원 여 화성 붕터에 청조 대왕님이 그 장용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 보면은 그 이 저 그 이 문수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재밌는 분이야. 그분이 뭐 서울대학 다니다가 대모에다가 걸려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빗자루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게 문수를. 그것도 책 보고 무예도 보통 보고. 그분이 바로 그 뭐 경장 뭐 누구누구라고 그러는데 그분 제자들이 했다고. 그 순엉터리입니다. 또 아까 여기 나와서 그 동양 무술 이렇게 보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거를 좀 하셨는데 아주 이종도에서 훌륭하신 분인데 요것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그분한테 맞추겠다. 그분한테 한 50% 정도 맞추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러면 네가 100% 맞췄는데 왜 안 하느냐. 제가 아주 큰 우리 검도를 책을 써가지고 유명합니다만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 나를 그 검도를 가르친 스승인데 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랬는데 내가 스승님을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행사를 하겠다. 그 전에는 선생님이 계실 때 내가 났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 아시고 극기 훈련을 반드시 좀 해야 수양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라 이런 게 바로 얘기인데 훌륭한 이런 그 명예를 남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제가 그 일본 돈 5천행에 나오는 이또베이 이라전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맨날 죽기 전에 이 동경대학 교수를 하는데 야 나는 평생 소원이 이또 히로 2등 방문 그 수상을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어느 날 그 국무총리 2등 방문이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너 왜 그 동경대학이 유명하고 또 돈에 대해 이 사진까지 나오는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포장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또베이 이나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화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저 총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냈다가 근데 그 이또베이 이나조가 그 이등 방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훌륭한 사람이란 한참 있다가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훌륭한 업적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 그 답을 듣고 와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 아 근데 그게 정답이야.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로다가 훌륭한 그 사람이고 소위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요즘은 그냥 아무나 뭐 자서전 써가지고 지 자랑이나 뒤 있다고 말이야.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지가 저러는데 그걸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또 왜 이나주 얘기 나올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 여러분이 쓰시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에 나오는 사진이 다 색깔난 거짓말입니다. 돈 먼저 다 그래. 세계 어느 나라 돈도 거짓말 사진을 갖다가 눕는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아시는데 5만원짜리 4인당 신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짜로 냈던 다 그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우리나라 뭐 돈부터 거짓말하니까 일본들에게 특혜하고 것도 거짓말 나온다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일본 사람들 존경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버스 깔아서 이렇게 지나가잖아. 가다가 내가 모르고 앉아있는 일본 사람 발을 딱 밟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대부분 야 너 왜 내 발보다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뭐라고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밟힌 놈이 미안하네. 그 밟힌 놈 뭐가 되는 거야? 그 상당히 일본을 여러분 다시 봐야 되는데 일본 나는 일본을 수십 한 50, 60번을 갔다 오고 또 일본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하냐고 인도하는데 내가 가면 갈수록 배울 게 있어. 중국을 가면요, 중국을 가면 가면 갈수록 빨리 지내오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집에서 쓰신 쓰레기 봉투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만든 것도 일본에서 다 공부를 했고 여러분 스스로 다 일본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하시고 이 속에서 명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옛날 대통령 얘기입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재밌는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소리가 아니고 저도 지금 현 총리하는 이낙연 총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분이 항상 정치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김영삼 대통령이 찾아가서 뭐라고 막 야단을 쳐. 너를 왜 자꾸 거짓말만 하냐. 어? 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맨날 그러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김대중 씨가 한참 있다가 하는 소리가 깎으면 화를 내요. 내가 언제 거짓말 했냐 말이야. 나는 당신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언제도 거짓말하고 언제도 거짓말하고 언제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다만 내가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김영삼 씨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아. 약속을 못 지킨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하루 저녁을 생각해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 이런 개새끼 됐어. 그 말이지.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총 중에 가장 무서운 총이 기관총이 아니야. 눈총이야. 눈총. 그 다음에 실탄 중에 제일 무서운 탄이 뭐냐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세상 살면서 반드시 알아두고 눈총과 지탄 받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남한테 내 명예를 예를 들어서 뭐 명예 세우는 건 좋은데 내 명예를 손상을 당했다. 내가 아이 그 저 친구한테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이로 이제 이 새끼도 두고 보자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내 명예를 좀 손상을 당하면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저 친구가 말이야. 저 친구가 내가 봉화이고 저 친구가 참새인데 참새가 어떻게 내 뜻을 알겠느냐. 그냥 무시하고 간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돌부처가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돌부처 아시지? 돌부처에 보시면 그냥 누가 계란을 갖다 집어던져. 던지면 돌부처가 뭐라 하냐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르고 싹 내려가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가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예수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모습을 베껴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실 때 지금 십자가인데 이건 좀 거짓말 같아. 그때 십자가가 없었다고 그래요. 통나무에 딱 모습을 베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밑에서 예수를 모함했던 사람, 아랍이 또 이스라엘 사람 뭐 같은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이라는데 너 거기서 내려와봐. 빨리 살아봐. 그리고 네가 뭐 안 죽는다면서. 그리고 야 저 새끼가 안 죽여. 그러면서 칼로 담아가 약불을 막 죽으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러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말이야. 저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용서를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마지막 그것도 더 좋은 건 게 뭐냐. 내가 먼저 다가간다. 아, 제가 나를 이렇게 명예를 쓰시고 나를 망신을 준 것은 적어도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잘못이 없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어찌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야 내 잘못도 커. 내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두 사람 다 편안하게 발 벗고 잔치하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내 탓이다. 내가 먼저 간다. 이거는 김수환 추경도 내 탓이라고 얘기했죠. 또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남하고 시비가 붙거나 또 내 명예를 희생시켰거나 또는 그 수치심이라고 그래. 염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염치고 수치는 남이 나를 쪼꼬를 놓거나 나를 망신을 주고 났을 때 수치심이 생겼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간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도하고 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 보니까 첩보, 도, 예, 뭐 충성, 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제가 오늘 꼭 세 가지는 여러분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도라는 거. 도라는 게요, 이 노자라는 사람이 도를 막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노자한테 찾아가. 아 여보 당신 도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야 도가 뭐냐 그러니까 노자가 그렇게 얘기해. 도는 하도 많아서 나도 잘 몰라. 하도 많아. 자 도라는 게 뭐냐. 길이에요. 길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아스팔트 길도 있고 뭐 기른 것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도가 어디로 오르냐면 인생으로 오면 사람한테는 인생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인생의 길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는 물과 같다. 이 물이라는 게 아무 거침없이 부처님께 자연스럽게 잘 가는데 물과 같은데 도는 바다와 같다. 그 바다가 뭐냐. 이 지구상에 가장 힘쓴 게 바다인데 이 힘쓴 그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 바로 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는 길이나 그 길을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냥 붙이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인생의 길이다. 그게 노자예요. 장자는 또 그래. 장자는 뭐 도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장자는 도는 황홀한 것이다. 황홀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자연의 이치가 같다. 그래서 장자가 자기 부인이 좀 일찍 죽어요. 죽으니까 초상치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북 갖다 놓고 두 다리 꺾고 앉아서 북 치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요. 사람들 와가지고 갈등을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도다. 도라는 게 봄 여름 간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그 과정 중에 죽어서 저렇게 저런 관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게 있는 게 얼마나 좋냐. 근데 왜 울고 그러느냐.
할 때 장자의 얘기인데 장자는 노자고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간단히 얘기해서 도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예는 뭐냐? 아까 여기 문득 교훈에도 예가 나오더라고요. 예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학에 서울대 법대에 법대 그 박경재 변호사를 하는데 그 사람 사실 행실을 다 패스한 사람이야. 아주 그 MBC 방송에서 시사토론이나 유명했던 예담주인데 이분이 대학 1학년 법대를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황산덕 교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칠판에다 뭐라고 주면 첫째 강의 시간에 뭐라고 주면 칠판을 주세요. 법이란 뭐냐? 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법에 대한 예를. 그때 학생들이 강론을박을 한다. 법이 뭐야? 법이. 법이. 그러니까 법이란 뭐냐고 그 최종 결론을 나가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법이, 아니, 그 법이란 뭐냐? 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도덕놈이 있습니다. 도덕놈. 도덕놈. 그러니까 또 깝깝한 거야. 아, 법도 모르고 도덕놈 뭐냐? 그러니까 도둑놈은 법은 뭐냐? 도둑놈이라는 게 도둑놈 그러니까 도둑질에다 걸린 놈이 도둑 법이 도둑놈이다 이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도둑질을 하다 안 걸리면 도둑놈이 아니야. 근데 이게 예로 간단 말이야. 예로. 예로 가면은 도둑질에다 걸린 놈이나 안 걸린 놈이나 다 도둑놈이다. 이게 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판단이 돼. 그러니까 예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예가 이만하다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를 법을 만든 거예요. 예 속에 예가 이만하다면 그 속에 조금 요 부분이 법이다. 최소한의 지켜야 도리 그게 법이다. 그 예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럼 예는 뭐냐? 예는 뭐냐? 예가 내가 정의롭고 올바른 소리 한다 그거 예 아니야. 예라는 거는 잘 기억하세요. 예라는 건 상대편, 상대가 누구든지 교장 선생이든 또 친구든 간에 상대편 감정을 헤아려서 그걸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이나 또는 말로 표현하는 거야. 몸을. 그러니까 얘가 마음속으로 내가 예를 갖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얘는 쉽게 해서 상대편 기분 맞춰줍니다. 자, 그럼 내가 신대들 2조 시대에 황이 황정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모습이 와가지고 여자 모습이 와가지고 여자 모습이 와서 아이 우리 신랑이 뭐뭐뭐 이래고 이래서 이게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황이 황정이 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조금 있다가 그 여자 모습에 남편이 와 남자 모습이 와가지고 아니 정생님 마누라 얘기 들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고 이런데 저 우리 마누라가 나쁜 여자지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저 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영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또 옆에 있던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이 물어요. 아 여보 무슨 이야기 그런 소리를 해. 이 사람 말도 아니고 이 사람 말도 아니고 다 맞으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당신 얘기도 맞아. 이게 예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라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법 지켜야 되지만 상대편 감정을 마음을 헤아려서 그걸 배려하는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 거 전부를 다 합하면 전부 합해서 총점은 뭐냐? 그게 바로 효입니다. 효도. 효.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 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효는 우리가 속에서 그 효를 가리키는 걸 여기도 있습니다. 교라고 교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리킨 교자의 교사의 교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학문을 가리킬 때, 학문을 가리킬 때는 효를 먼저 가르쳐라 그래서 교자가 되는 겁니다. 교자가. 그래서 그걸 붙여두고,
그 다음에 사자, 여러분 선비 사자 쓰는 거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치는 여러분을 하나를 가르치는 여러분을 열을 알아라. 그래서 교사. 물론 지금 스승 사자를 씁니다만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사라는 건 선비 사자라고 했잖아. 하나를. 아니, 그냥 한글을 가르칠 때는 효를 먼저 가르쳐서 효는 모든 학문의 우선이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게,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부모님 잘 듣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공부 못하고 말썽거리고 그러더면 추운 겨울에 추울 때도 백화점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효라는 거 마지막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사람 얘기인데, 옛날에 이런 대청 나름 위에서, 다시 말해서 60 먹은 아들하고 80 먹은 아버지하고 두 분이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저 바깥에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먹은 아들한테 80 먹은 아버지가, 예, 아들아,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60 먹은 아들이 뭐냐면, 예, 아버지, 그거 까치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또 물어, 이 노인네가. 예, 저게 뭐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라고. 근데 조금 이따가 또 물어, 아버지가.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이따가 까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예, 나가버려. 아들이, 60 먹은 아들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 유품을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아버지 일기장이 나오는 거야. 60년 전 일기장이. 그때 그 60 먹은 아들이 3살 때였어요. 3살 먹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같이 앉았는데 3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저게 뭡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까치다. 또 조금 있다 이 3살 먹은 아들이 저게 뭡니까? 까치다. 조금 있다 또 물어.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다.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일기장에 보니까 그 아들이 25번을 물었는데 그 아버지가 25번을 다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그게 까치다. 그렇게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가 평생에 아버지 살아있을 때 효도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걸 자기는 까치라는 걸 3번을 듣고 성질을 내서 나갔는데 아버지는 25번을 내도 화를 안 내셨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효가 중요하다는 건 살아있을 때 효를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하라.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3가지를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를. 한 가지는 뭘 성공을 했냐면, 내가 기업을 하든, 내가 학문을 하든, 내가 무슨 뜻을 세우든, 괜히 쓸데없이 내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가 얘는 저를 기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는 그 기업, 우리나라 전체에서 1등, 2등, 3등 안에는 들어야 돼.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속좋게, 야,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느냐? 20억, 30억, 뭐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전체 산업 내가 하는 것 중에도 1, 2, 3등을 들어야 돼. 두 번째 뭐냐면, 가와 마자성이라고 가정이 행복해. 그게 어려워. 어머니, 아까 효도, 이런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어. 꼭 일만 해도 못 살잖아. 취미에 적어도 소위 얘기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내노라 한 정도의 최고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인생의 산낙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낙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제 그 아들도, 지금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희 회사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그 외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지금 그 고려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됐는데, 그, 지금 회사를 맡아서 하는 아들이 아주 말썽꾸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정학도 많이 받고, 또 뭐, 말썽도 많이 부리고, 뭐, 그러다가, 대학을 못 가가지고, 대학을 뭐, 5년인가 6년만에 갔어요. 저기야, 백화점에서 군대도 갔다 오고, 고생되고,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공부가 시원찮다 그러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또 대학을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덕체가 아니고, 덕체, 지, 깎으다. 이렇게 체력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그 수양의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해서 그 선생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화가 났던 순간과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 순간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한검도회라고 해가지고 대한체육회 그 부회장을 8년을 했습니다. 제가 검도라는 운동이 세계에서 검도 판단이 가장 힘든 시험이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일본 예를 들면 검도 판단을 따려면 7단에서 판단을 따고, 7단을 따고 10년을 수련해야 판단 시험을 자격을 줍니다. 7단까지 가면 한 30년 걸리잖아요. 근데 또 거기서 10년을 지나니까 40년을 검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근데 8단 시험을 보는데 우리나라 대한검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람인데 시험을 보면 떨어져. 하도 화가 나가지고 변제서 다 했어요. 제가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집단서 끊어가지고 신상위원들한테 다 보내기도 해요. 근데 또 떨어져. 또 막말로 해서 네 분도 갖다 맞춰봤어요. 근데 또 떨어져. 뭐 별짓을 다 해도 떨어져. 참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조그마한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서 달보고 그냥 눈물을 천천히 흘리는 거야. 그것도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넘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7년간 뭐 본가하고 14번을 떨어졌어요. 그것도 수석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도 명예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아까 제 일기 그 뭐 과거 일기 봤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나중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막 울고 불고 저는 인생에 그런 그 쓴맛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독학서 초심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기초부터. 그래서 기초부터 해서 결국 나중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결국 7단까지 17년만 나이 68세에 우리나라 최고령으로 8단에 입시를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도
법도가 직업이 아니냐. 법도로 밥을 먹고 있지 않은 사람이 판단을 딴 사람 잘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만 해도 뭐 하도 불쌍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그만해라. 그냥 너 판단 줄게. 대신 명예를 준다 이거예요. 내가 명예를 받으면 뭐하라 이거 안 했다. 저 태권도도 그랬어요. 태권도도 구단 시험을 보는데 명예를 준다 안 하고 안 해. 초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 처음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일본에서 그걸 모방해 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랑도에 태권을 배웠고 돌아오실 때 박수에 그거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본 걸 모방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권이라는 거는 그 해동축지라는 옛날 책에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를 여자 사당패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놀이하는 사람들 위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사기 그릇을 놓고 발로 닥쳐서 떨어뜨리는 시합이에요. 놀이. 그다음에 수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렇게 총이 서서 손에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잡아뜨리는 거 있죠. 그런 걸 수박. 수박이라는 게 뭐 신라 화랑도 그런 말을 하니까 화랑도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여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 태권도는 그 이북에서 도왔으면 최홍희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인데 동네 의원한테 얻어맞고 화가 나서 술병에다 대가리 치고 까고 일본 가서 태권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도가만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태권도를 지도하다가 이승만 박사 앞에서 어전대회를 하게 돼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모습을 보고 이승훈 박사가 지나가면서 아 이건 태권 같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태권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문수도라고 그랬습니다. 당수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분명히 찾은 게 태수도 손수자 씁니다. 태수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주먹권처럼 바뀝니다. 태권도가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이 문서는 그걸 일본도는 그렇게 안 해요. 일본도는 지금 옛날 방법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첩보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든 우리 순수 5천 년 전에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 국기 우리 전통 부위입니다. 예. 페이지 29페이지 정도를 보면 수양이라는 것이 지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수양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보다 궁금함이 있어서 즐기고 성취감을 느낀 것이 의미가 있듯이 포기하는 것보다 좀 다른 가치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옷을 입을 때 옷을 이렇게 하고 옆부터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입어요.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뒤를 먼저 집어넣고 뒤를 먼저 집어넣고 그러면 이 어깨 선이 똑바로죠. 그렇잖아요. 어깨 선이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 동정을 여기다 이렇게 달잖아요. 다른 이유가 이게 다 자세를 바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신발을 놓는 것부터 쉽게 얘기해가지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 거 또는 이 사후관에 격려하는 거 스승님한테 격려하는 거 이런 게 다 생활 우리가 습관해서 실제 젓갈질하는 것부터 여러분 젓갈질 못하는 사람 많을 거야. 어? 젓갈질하는 것도 다 수양입니다. 이 수양을 꼭 공부하는 것만 수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하는 것 전체가 다 수양이잖아요. 수양은 천천히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야. 저 요 얘기만의 문제가 끝내겠습니다. 질문도 하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모리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소위에서 신무성 감독이야.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 저희 집에 저한테 왔는데 젓갈질을 못해. 왜 아들이야 젓갈질을.
제가 그런 등돌이를 잡으다가 방에 가둬놓고 콩을 한 대박을 뽑아 까만 콩을 그 젓가락을 다 집어넣어라 눈물을 텅텅 흘리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걸 한 40분 간에서 한 대박을 다 집어넣죠. 집은 젓가락을 잘한다. 그 사람 저만 보면 그때 그 단연한 것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다 그러지.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영이라는 거는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처럼 천천히 아까 옷 입는 것부터 또는 인사하는 것부터 인사도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공감을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걸 인사라면 반드시 허리까지 허리를 똑바로 세워서 똑바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인사를 공감을 안녕하세요 이러면 인사가 아니고 그건 예의에 보전을 그래서 수양이 수양을 잘하면 수양을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수양을 열심히 하면 훌륭한